초록은 동색이듯 같은 빛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낸 덕에 이 작은 마을에 온기 주는 대가족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겠죠. 아유, 고구마 있어요 안에? 오! 우와! 이야! 와, 맛있을 것 같아요. 꽤 많이 구우셨어요. 이야, 기가 막히다. 딱 이게 잘 구워진 거야. 이야. 아, 고구마 어떡해. 갑시다. 고구마. 너도 나까지 데리고 와. 내가 아이, 같이 먹어. 부부가 함께할 땐 빼놓으면 섭섭한 게 둘째 여동생이랍니다. 언니 좋아하는 뭐 언니가 저... 좋아하는 오빠 있었잖아요. 있었지. 그때 그 오빠는 잘 지내는데 어땠는데? 지금 연락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더 보고 싶긴 한데 연락이 안 되네. 그 시절 추억이 함께인 덕에 놀릴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. 그 자꾸 뭐 지금까지 뭐 따지고 뭐 해봤자 한 번씩 생각이 난다 그거지. 응? 그래도 고구마가 빡빡하겠어요. 이때 빨리 도망가야 돼요. 투닥거리다가도 금세 깔깔 웃게 되는 건 청춘을 함께한 부부만의 특권이죠. 그날 늦은 오후 마침내 작업이 끝났습니다. 다 가족이죠. 아침 8시부터 함께 고생했으니 마무리도 함께 해야죠. 작업장 뒤편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삼남매 4회가 다시 모였습니다. 아이들도 다 같이 이번엔 했나 봐요. 아이들도 함께입니다. 이 집게 가족 모이면 아이들만 일단 몇 명 정도죠? 한 8명 나옵니다. 이제 올해 대학 가서 이제 한 명이 빠지니까 아, 한 분은 대학 가셨고. 예. 네. 어른이 그러면은 나도 얘를 셋 나누니까 6명. 어른이. 아. 덕분에 식사 준비도 그 양이 남다릅니다. 야, 이게 식구가 많으니까 이게 준비하시는 양도 어마무지하겠어요. 네. 거의 고기를 사면 한 15만 원씩. 한 끼에. 네네. 오늘 저녁 더 살뜰히 준비해 봅니다. 농사 돕다가 나란히 수술과 요양을 했던 부모님 중 어머니가 퇴원했기 때문이죠. 든든하시겠어요. 네. 든든해요. 어떠세요?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식사하시는데 매번 뭐 그러시겠지만. 오지죠. 오진다고요?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하도 습관이 하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모이는 게 예. 좋아요. 아 예. 다닥다닥 모인 신발만큼 참 다복한 밤. 가족은 놀 수가 없는 거죠. 항상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고 저렇게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고 행복할 때는 같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 게 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.